오늘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오늘은 그림 이야기인가 봐요. 클로드 모네란 예술가의 작품이고요. 튤립과 풍차란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작품 보셨을 때 어떠세요? 뭐 꽃이 진짜 많은데요. 절반 이상이 꽃이고 꽃밭이 끝이 없어요. 저는 튤립 색상이 이렇게 다양한 줄 처음 알았어요. 실제로 당시에 모네가 이 다양한 색채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산업혁명 때문에 물감이 이렇게 다양한 게 나오는 상황인데 비싸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쓸수 있는 색은 얼마 없어서 그 애정을 다 담아내기에도 아마 부족했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 튤립이 단순히 미관용으로 키웠던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덜란드가 저지대여서 소금물에 강한 튤립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혹시 맞나요? 정확하신 게 실제로 풍차가 네덜란드의 대표 이미지가 된 이유 중 하나도 저지대이다 보니까 그 바닷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풍차가 설치되다 보니 지금은 대표 이미지가 되어버리기도 한 거죠. 정작 튤립과 풍차가 네덜란드 사람들이 바다의 대항에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었겠네요. 딱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저는 이때의 풍차와 뭐 지금의 풍력 발전의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을 깃거나 뭐 곡식을 빻거나 할때 쓰이는 운동 에너지를 지금은 전기를 만들어낼 때 쓰는 운동 에너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바람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역시 날씨의 여신. 오늘은 바람의 여신답게 또 전문지식 나왔네요. 네,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 풍력 발전의 세계관, 윈드 파워 제네레이션 유니버스, WPU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풍력 발전기 내부를 함께 보시죠. 풍력 발전기는요, 크게 블레이드, 너셀, 타워, 기초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블레이드는 바람을 받는 날개에 해당하고요. 너셀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기가 들어갑니다. 타워는 블레이드와 너셀을 받치고 기초는 지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속도의 바람이 불면 발전이 시작되는 거죠. 초속 10m의 풍속이면 3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풍차 내부를 보실까요? 와, 방금 보여주신 풍력 발전기 그림하고 착각할 뻔했어요. 네, 보시다시피 좀더 다양한 톱니바퀴가 각각 배치되어 있을 뿐 풍력 발전과 큰 차이는 없어요. 풍차를 돌려 얻어진 힘으로 추가적으로 하단에 보이는 수쿱 휠을 이용해 물을 빼냈다고 해요. 이렇게 풍차 시절부터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었던 풍력 발전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가장 황당했던 오해는 풍력 발전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풍력 발전기 한 대면은 7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생산된다고 들었던 것 같고, 또한 20년 된 소나무 4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환경보호 효과가 있다고 들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많은 부지를 차지하지도 않거든요. 고작 5,000제곱미터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효과에 비해서 적은 자리네요. 요즘 말로 가성비. 맞죠? 오해는 또 있습니다. 풍력 발전소로 인해 많은 조류가 죽어나간다는 소문인데요. 이건 진짜 안타까운 얘기네요. 오히려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야생동물 서식지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일한 에너지원인 풍력 발전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말 아쉬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풍력 발전기 충돌로 인한 사고는 빌딩이나 송전선, 자동차, 그리고 살충제 사용 등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죽음의 1% 미만이라고 해요. 또 마지막 오해는 운전소음이나 저주파에 관한 것입니다. 저도 이건 좀 궁금했었는데요. 주민들 삶에 피해를 주면 또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아무래도 우려될 만하죠. 근데 잘못된 정보로 괜한 걱정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풍력 발전기로 인한 소리는 실제로는 바람 소리, 나뭇잎 소리 등에 묻혀서 구별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고요. 발전 단지를 만들 때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을 실시하는데 소음 진동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허가를 받을 수도 없고요. 또한 저주파는 일상생활은 물론 자연 환경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라 풍력 발전기로 인한 저주파로 사람들이 몸에 불편함을 느끼기는 어려운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풍력 발전이 약간 인상주의 화법하고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든것 같아요. 동떨어져 보이는데 어떤 조합이죠? 사실 그 인상파 예술가라는 사람들도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그림이냐 하고 온갖 조롱과 비난을 다 받았었는데 좀 순수하게 시대를 표현하겠다라고 도전했던 이들의 예술이 지금은 오히려 현대의 미술을 대표하는 시작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처럼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줄 주요 에너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좀 감명받았어요. 아, 그래요? 아, 맞습니다. 그 가까운 미래에는요, 풍력발전단지가 모네, 튤립과 풍차처럼 여러 예술가들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실제로 사실 과거에도 산업혁명 시대에 풍차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모네 친구였던 르누아르란 예술가도 그 물랑루즈라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도 풍차가 아예 랜드마크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정도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형상들이 예술가에게 분명 영감을 주게 될 것 같고요. 네, 예술 속의 풍력 발전과 또 그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흘렀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그만 인사드릴까요? 안녕!